연골이 있는 노점 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여! 어?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도 왔구나! 연비, 시노부! 둘이 같이 있었네? 근데 왜 여기서 전골을 먹고 있는 거야? 아냐, 아냐. 만민당은 요 며칠 잠시 휴업이거든. 그리고 소이모와 만민당의 요리는 맛이 다르니까 번갈아가면서 먹는 것도 좋잖아. 휴업? 만민당이 갑자기 휴업이라니? 따지고 보면 우리 잘못도 있어. 최근 동문학당에서 동창회를 열었는데 나도 초대받았거든? 경력으로 따지면 연비 선배는 우리의 대선배셔서 모임 장소는 선배가 정하시기로 했어. 그런데 인원수가 너무 많은 데다 형님이 또 워낙 잘 드셔서 살짝 과하게 먹는 바람에 만민당이 일주일치 식자재를 전부 먹어치웠지 뭐야. 묘사부님은 힘들긴 해도 기분은 좋아 보이셨어. 아마 요 근래 가장 장사가 잘 됐던 날이었겠지. 그래서 한동안은 식자재를 보충하느라 바쁘실 거야. 이토도 왔구나. 근데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네. 형님은 내가 동창회에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나셨는지 신호부의 동창이면 내 동창이나 다름없지 라면서 따라오셨어. 형님이 공부 같은 걸 하셨을 리 없지만 내가 볼 땐 그냥 지난번에 리월 음식을 실컷 못 드셔서 그런 것 같아. 그나저나 너희랑 같이 온 하나카도 장군이었나? 그 친구는 아주 똘똘하던데? 넌 몰랐겠지만 네가 동창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묘사부님의 일을 도우며 리월 요리법을 배우고 있더라고. 그 친구라면 아마 신기한 요리를 배워서 귀신 풍뎅이에게 먹인 다음 귀신 풍뎅이의 전투력을 기르려는 걸 거예요. 하나카도 장군! 익숙한 이름이네! 예전에 소몰이 이토가 주최한 곤충 싸움 대회에서 봤었나? 맞아. 페이몬은 기억력이 좋네. 큰 소란이 일어날 뻔했던 저번 대회 이후로 하나카도 장군은 아라타키파의 동맹이 됐어. 그때부터 종종 형님과 곤충 싸움을 하면서 귀신 풍뎅이를 키우는 전략을 상의했지. 그 애가 곤충 싸움을 핑계로 형님이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나도 좀 편해졌달까. 만민당이 휴업한 요 며칠 그 두 사람은 가게의 식자재 보충을 돕고 있어 묘사부님의 일품 요리에 보답해야 한다나 뭐라나. 겸사겸사 귀신 풍뎅이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식자재도 찾고 말이야. 지금쯤 아마 향룡이랑 누룽지와 함께 고운가게 일대에서 꽃길을 잡고 있을 거야. 서로 잘 맞는 것 같더라. 누룽지도 이토씨의 붉은 방망이랑 하나카도 장군의 무슨 풍뎅이와 친구가 됐고. 근데 식자재 찾으러 간 지도 꽤 돼서 슬슬 돌아올 때가 됐는데. 신나게 노느라 말썽이라도 일으킨 건 아니겠죠? 너희 말을 들으니까 나도 흥미가 생겼어. 고운 가게 꽃게가 무슨 맛이더라. 우리도 가보자. 우리가 도와주면 만민당 요리를 더 빨리 먹을 수 있잖아. 소몰이 청년이랑 하나카도 장군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너희도 가려고? 잘 됐네. 예전부터 너희 둘이 이토씨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이토씨가 너희 말을 엄청 잘 듣잖아. 선배 말이 맞아요. 그럼 여행자 페이몬 부탁할게. 요새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나? 자꾸 덥고 갈증이 나네요. 이런, 몸에 열이나 습한 기운이 많은가 보네. 열감을 내리는 시원한 차를 좀 사올게. 알겠군! 꽃게는 딱딱한 갑각의 다리가 많아서 딱 봐도 전투력이 높잖아? 귀신풍뎅이랑 아주 비슷하지? 분명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이다, 은희의 왕. 꽃게가 어떤 계통에 속하든
이런 상대와 겨루면 귀신풍뎅이의 힘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 그렇다면 붉은 방망이와 금강불개 풍뎅킹이 힘 좀 내야겠네. 주변의 모든 꽃게를 뒤집어버리는 거야. 그럼 꽃게를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고. 랄랄랄랄라. 벌써 친해진 것 같네. 어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고운 가게에 기분 전환하러 온 거야? 향릉, 누룽지, 안녕. 만민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실컷 먹을 생각이었는데 연비랑 신호부한테서 잠시 휴업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나 해서 와봤어.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다행히 저 두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식자재 보충은 거의 끝났어. 이제 신선한 꽃게 몇 마리만 잡으면 돼. 붉은 방망이랑 금강불개 풍뎅킹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큰 이변이 없는 한. 잠깐! 이 몸이 있는 이상 당황할 필요 없다. 이 커다란 녀석도 단단한 갑각을 가지고 있군. 다리는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걸 보니 전투력이 상당할 거야. 귀신 풍뎅이의 교전 상대로 딱이지. 동의한다, 은예왕. 이런 적과 싸우면 귀신 풍뎅이의 힘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야. 응? 저 녀석들 진심이야? 저 새끼 바위용 도마뱀 뭔가 낯이고 늘 근처의 한 섬에서 굴러다니는 녀석인데 수정섬 쿵쿵선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고운 가게 유명한 용 도마뱀이라 할 수 있지. 그게 섬에 오르는 사람을 항상 머리로 쿵쿵 박아버리거든. 어찌나 사나운지. 어째서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야? 은예왕, 내가 먼저 가서 적의 실력을 살펴보겠다. 가라! 금강불개 풍뎅킹! 녀석이 전력을 다하게 만들어! 금강불개 풍뎅킹! 단 한 방에 전투를 끝내버렸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무래도 띨빵한 외모와는 달리 실력은 뛰어난 것 같군. 우리도 진짜 실력을 보여야겠어. 이 몸이 지켜본 결과 놈은 체구가 커서 공격이 둔해. 공격을 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침 우리의 귀신 풍뎅이는 기동성이 뛰어나지. 가라, 붉은 방망이! 놈의 손발과 꼬리를 피해서 가장 취약한 배를... 공격해. 은예왕, 풍뎅이를 몇 마리 더 보낼까? 그러니까. 잠깐, 누룽지가 왜 갑자기 뛰쳐나가는 거지? 위험해. 르르르르. 저 용 도마뱀, 누룽지의 말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냥 가버렸잖아! 방금 페이몬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거냐고 물었었지? 저번에 고운 가게 꽃게 잡으러 왔을 때 수정섬 쿵쿵 선풍이 다짜고짜 머리로 누룽지에게 한 방 먹였거든. 그러더니 그냥 혼자 기절해버리는 거 있지? 우리가 간 뒤로 녀석은 몇 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대. 그때의 상처가 이제야 나았나 봐. 진작부터 이 형씨가 범상치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기세만으로 그런 강력한 상대를 주랭랑치게 만들다니. 그야말로 내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강자군! 맞아. 누룽지 형씨가 방금 그 강력한 생물한테 물러가라는 명을 내린 것 같군.
그러고 보니 전에 누룽지 형씨는 꽃게도 아주 능숙하게 잡았지. 갑각을 가진 생물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누룽지 형씨도 숨겨진 곤충 싸움 고수가 틀림없겠어. 정확하게 귀신 붕댕이를 지휘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제어할 수 있을 테지. 네? 응? 어? 그렇군. 일리 있는 말이야. 역시 우리 아라타키파의 동맹이군. 누룽지 형씨한테서 갑각 생물을 지휘하는 비결을 배운다면 곤충 싸움계에서 천하무적, 아니 천지를 가르는 경지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 누룽지가 그 비결을 아는진 둘째치고 꽃게를 이대로 두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린 헛걸음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맞아, 소몰이 청년. 신호부가 얼른 돌아오라고 했어. 우리도 이제 밥 먹어야 하고. 어라? 잠깐. 언제 두 사람이 늘어난 거지? 오, 내 친구 귀왕의 오른팔, 그리고 날아다니는, 아니, 화공의 백철당 딸보잖아.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 민망해할 것 없어. 귀신 풍뎅이가 어떻게 새끼 바위형 도마뱀을 이기겠어? 네가 직접 가서 혼내줬으면 모를까. 하지만 나의 친구, 그리고 백철당 딸보, 너희에게 패배한 사람도 셀 수 없이 많다고 들었어. 그 중엔 아주 강한 녀석들도 있겠지. 설마 너희는 처음부터 그 녀석들을 뛰어넘는 실력을 갖고 있었고 100%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건가? 넘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거야말로 잠재력을 전부 끌어내는 방법이잖아. 그래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지.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고 싶은 법이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면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겁만 굳따분한 녀석이 되는 거라고. 소몰이 청년이 웬일로 꽤 그럴듯한 말을 하잖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들었지? 누룽지도 배고프대. 수정섬 쿵쿵 선풍도 갔고 귀신풍뎅이들도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속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이유는 없잖아. 요리사 누님 말도 일리 있어. 누룽지 형씨 같은 강자의 지도를 받으려면 지금 우리 실력으론 어림도 없지. 릴리, 이 부근에서 무술대회가 열렸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기에서도 강자의 기운이 느껴지는군. 차라리 여기에 무대를 놓고 리월의 곤충싸움 강자들을 초대해 수련하며 실력을 갈고 닦은 뒤에 누룽지 형씨에게 가르침을 청하자고. 누룽지 형씨의 지도를 받은 다음 그 갑각 생물과 다시 겨루는 거야. 갑자기 강한 예감이 드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응? 알겠다, 하나카도 장군.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 계획을 선보일 때가 온 것 같군. 지금이 바로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을 개최할 최적의 타이밍이다. 바로 그거야! 오니의 왕, 당장 무대를 준비하자고! 이봐! 아직 말 다 안 끝났다고! 아이, 저 녀석들 정말 제멋대로네! 아라타키 무슨 곤충 싸움 수행? 어렴풋이 기억나! 하나카도 장군이 얘기했던 곤충 싸움 이벤트랑 비슷한 건가? 가게 일만 안 바쁘면 나도 누룽지랑 같이 가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싱싱한 꽃게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니까 일단 돌아가자. 아라타키파가 리월에 온 건 동창회 때문이라고 신호부가 그랬었지? 갑자기 곤충 싸움 대회를 열면 신호부의 계획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일단 향릉이랑 같이 만민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을 신호부한테 알리자. 연비, 신호부, 우리 왔어! 누룽지, 향릉,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 어? 두 명이 빠졌는데?
형님이랑 하나카도 장군, 설마 또 사고를 친 건 아니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꽃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서리꽃 꽃술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 일단 식자재부터 손질해야 해요. 여행자랑 페이모는 맛있는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니까 일단 요리부터 시작할게요. 먹으면서 얘기해요.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 또 시작이네. 손님으로 온 이상 소란을 피우면 안 되죠. 제가 가서 말릴게요. 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긴장하지 마. 곤충 싸움 대회라니 되게 괜찮은 이벤트일 것 같아. 리월 법전 윤례 총집에 따르면 이런 행사는 총무부 소속 부서에 보고하고 얼마간 기다리면 주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될지도 몰라. 그럼 나중에 리월에 놀러 올 때 친구들을 더 많이 부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나중에 오면 저희 가게에도 자주 들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나게 놀다 가요. 네. 연비 선배, 향릉 씨, 그리고 누룽지. 벌써 저희의 다음 일정까지 생각해 주시는 건가요? 하지만 아라타키파의 경비가... 물론이지!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오랜 친구도 만나고, 새 친구도 사귀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놀면 좋잖아! 마침 이따가 총무부에 볼 일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토씨 대신 좀 알아봐줄게! 일단은 따로 움직이자! 너흰 이토씨랑 같이 대회장을 준비해줘! 난 나중에 행사 허가증을 챙겨서 합류할 테니까! 연비가 엄청 신난 것 같네. 바로 행사 준비를 시작하다니. 연비 씨는 요리왕 대항전에 공증인을 맡으신 적이 있잖아. 인맥도 넓고 이런 행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마침 휴가 중인데다 오랜만에 후배까지 왔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으실 거야. 이렇게 된 이상 경비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겠어. 그냥 형님을 해결해버리는 수밖에. 여행자 페이몬, 전에는 고마웠어. 다음에 만날 땐 답례를 준비해올게. 어? 우리가 안 따라가도 되는 거야? 이토가 정말 귀신풍뎅이로 그 새끼 바이옹 도마뱀을 이길 생각이라면 너희가 그 후의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오히려 궁금해지는데. 그러고 보니 전에 아라타키 위풍당당 곤충 대격전 때도 너희가 형님을 많이 도왔었지? 도왔다기보단 그냥 이토랑 같이 곤충 싸움 몇 판 한 것뿐이야. 꽤 재밌었어. 그럼 형님이 꽂힌 포인트를 잘 알겠구나. 형님을 더 잘 설득할 수 있겠어. 너희한테 부탁 좀 할게. 근데 우리가 꼭 이토를 설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번 달 가게 수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아버지가 식자재를 사서 돌아오신 뒤에도 한동안 여유롭게 푹 쉴 수 있겠네. 이제 슬슬 영업을 재개할 건데 전처럼 바쁘진 않으니까 이토씨의 대회에도 갈 수 있을 거야. 네네. 형님, 리월에서 소렌 피우는 즐거운 시간은 끝났으니까 이만 같이 돌아가요. 신호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변명은 집어쳐요. 이제 돈 없어요. 이번에 리월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돌아가는 배표를 사고 나면 경비가 두 자릿수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 돈으로 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연비 선배는 벌써 우리를 위해 허가증을 받고 계신데 선배한테 돈을 내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만둬요. 이번엔 상황이 달라! 평소라면 네 말대로 했겠지만 우리 아라타키파의 가장 실력 있는 두 곤충 싸움 강자가 전부 그 녀석한테 져버렸다고! 봐! 무대까지 준비했어! 이제 와서 도망치면 곤충 싸움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형님이랑 하나카도 장군이 진 게 한두 번이에요? 전에 제가 대충 싸워도 형님을 이겼는데
새끼 바위 용 도마뱀한테 진 게 뭐 대수라고요? 신호부! 너! 그게 언제 준 일인데? 지금의 난 곤충 싸움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수라고! 놈을 이기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야. 못 믿겠으면 시험해봐! 알겠어요. 역시 제가 직접 형님을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하나카도 장군, 나랑 형님한테 귀신 풍뎅이를 한 마리씩 줘. 형님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겨야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시겠지. 제가 이기면 얌전히 이나즈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연비 선배한테 민폐 끼치는 건 안 돼요. 신호부 누님, 온예왕, 난! 진짜로 하게? 이 기세, 신호부 네가 이렇게 진지할 줄이야? 그럼 파공의 백철당 딸모, 신호부의 시련은 너한테 맡기마! 페이몬이랑 대결하라고요? 하하, 이미 예상했다고! 소머리 청년이 하려던 말은 대충 이럴 거야. 오니의 왕한테 도전하려면 파공의 백철당 딸부부터 이겨보시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그래, 파공의 백철당 딸부가 우리 아라타키파의 중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인문보단 실력이 좀 떨어지지. 땅 딸부한테 도전해서 신호부 네 실력을 증명해봐. 하지만 거절할래. 뭐? 뭐? 아무리 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패끼치면 안 된다는 건 알아. 돈이 없으면 최대한 절약해야지. 우리가 널 도와주면 연비한테도 패끼치는 거고 신호부도 신세를 져야 하는 거잖아? 그건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야. 아, 물론 나도 대책은 생각해뒀어. 자금이 정말 부족해지면 야간엔 아르바이트를 뛰고 낮에 곤충 싸움을 하면 되지. 밤에 번 수당을 대회 자금에 보태는 거야. 전에 하나카도 장군도 괜찮은 일자리를 물색해준 적이 있는데 힘쓰는 일이라면 수당은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지. 이몸한테 딱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번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했구나. 정말 못 당하겠네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가능하면 패를 안 끼치는 게 제일 좋죠. 일단 저부터 이기고 말해요. 페이몬과의 대결에서 제 귀신 풍뎅이의 체력을 소모할 생각이죠? 제가 모르는 척 눈 감아준다고 해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요. 내가 졌다고? 위험했다. 하마터면 신호부한테 허점을 잡힐 뻔했어. 응? 우와! 파공의 백철당 딸부가 한 번에 신호부를 이기다니! 너 정말 곤충 싸움 천재 아니야? 이렇게 되면 신호부 누님도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 개최를 허락해 주시겠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 떨어졌나. 차선책을 택하는 수밖에. 전부 연비 선배한테 떠넘길 수 없으니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어. 형님, 약속 꼭 지키세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행사 경비를 벌고 대회 일은 낮에 하세요. 돌아가는 배편은 이미 예약해서 날짜를 많이는 못 미뤄요. 네다섯 명과 겨룰 시간밖에 안 되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럼 그럼 약속할게.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신호부. 그럼 전 항구 쪽에 가서 상황을 알릴게요. 경비 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단 다섯 번의 대결로 누룽지 형씨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리고 형씨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기고만장한 녀석을 쓰러뜨리라니. 신호부 녀석 참 어려운 문제를 내주었네. 하지만
이 몸은 이런 도전적인 일을 가장 좋아하지. 하하! 안심해, 오니의 왕. 근처에 곤충 싸움 강자들을 찾아내서 수행에 초대할 테니까. 리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넓은 땅 곳곳에 범상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게 느껴져. 매일 한 명씩 찾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리고 귀향의 오른팔과 파궁의 백철 땅 딸부라면 우리가 신호부를 설득했다고. 너희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신호부의 상대가 아니란 걸 바로 알겠더라. 그건 조만간 꼭 너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이 몸만 믿어. 귀왕의 오른팔, 파공의 백철당 딸부, 시간 되면 와서 지켜봐 달라고. 이 곤충 싸움의 진검 대귀왕이 며칠 만에 한계를 넘어 누룽지 영씨의 인정을 받고 곤충 싸움기에 한 획을 긋는 과정을 말이야. 그래 그래 알았어. 종종 보러 갈게. 대신 얻어 터지는 모습을 보이지나 말라고. 이 전달변이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의 공식 광고판을 가져왔네. 이번 행사의 허가증이라고도 할 수 있지. 우와, 이거 설마 소머리 청룡과 붉은 방망이를 그린 거야? 너무 과하잖아. 훌륭해. 이 몸의 걸작은 아니지만 이 구도와 윤곽을 좀 봐. 아주 멋지고 기품 있어. 곤충 싸움 강자인 이 몸의 기세를 완벽하게 표현했군. 여기 이 리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높임말이 뭐였더라? 형씨. 그래. 이 형씨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어. 아라타키파를 대표해 감사를 전하지. 과찰이군, 아라타키파의 대장. 난 일개 이야기꾼일 뿐인걸. 이 그림은 총무부의 한 아가씨의 작품이야. 평소 연비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듣고 바로 그림을 그려주셨지. 은인의 선물이었구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주다니 엄청난 센스야. 하나카도 장군에게 듣자 하니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은 의미가 남다른 무척 원대한 계획을 가진 수행이라더군. 난 곤충 싸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왔는지라 꼭 해보고 싶었어. 어쩌면 곤충 싸움에서 영감을 받아 좋은 이야기를 써서 이웃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곤충 싸움은 재능도 무척 중요하지. 파공의 백철당 딸보처럼 말이야. 입문을 했을 때부터 실력이 범상치 않았거든. 이 형씨가 곤충 싸움의 재미를 알게 되면 이야기를 통해 제대로 홍보해줄 수도 있겠어. 뭐? 그런 엄청난 일이? 그럼 형씨, 뭐라고 했더라? 한수 가르쳐주오! 훌륭하군! 아라타키파의 자랑인 곤충 싸움이 이토록 치열한 각축전으로 발전했다니. 아주 멋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네. 영씨, 한수 가르쳤어. 즐거운 대결이었어. 한수 배웠어겠지, 운이의 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형씨. 아라타키파 대장도 수고가 많네. 난 한동안 이곳에서 곤충 싸움을 구경하며 소재를 구해볼 생각이야. 난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즐기게. 정말 교양 있는 상대야.
계속 듣고 있으니 머리가 좀 띵한 게 곤충 싸움 말고 다른 지식도 습득한 느낌이랄까? 이번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은 시작이 좋군!